제가 성형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례를 어떻게 왔는지 되게 잘 알아요. 실이 수술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제가 원래 진짜 셀카를 안 찍는데 너무 찍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뷰티비를 촬영하게 된 진솔입니다. SNS 통해서 알게 되어서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성형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어서인지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술하고 이제 거의 약 2시간이 지났고요. 수술 때 울고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기계 소리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코도 좀 아프고 결국 실외를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의 끌려왔어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음악 떼고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코, 이마지 7일차 된 진솔입니다. 확실히 일주일 동안 붓기랑 멍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눈 라인이랑 코도 되게 예쁘게 잘 잡히고, 근데 제가 이쪽 눈이랑 이제 이쪽 눈이랑 뜨는 힘이 달라가지고 아직 이쪽 눈이 덜 잡힌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제 붓기 빠지고 지켜보면은 괜찮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히 수술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제가 원래 진짜 셀카를 안 찍는데 너무 찍고 싶어요. 옆태도 자랑, 앞태도 자랑하면서 이마도 정말 진짜 예쁘게 자랐어. 진짜 예쁘게 자랐어. 그러면 이제 좀 더 붓기 빠지고 꾸준히 잘 관리해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3개월 차 된 진솔입니다. 안녕. 일단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뭐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 생각해가지고 진짜 정말 집에서만 지내다가, 네, 그 후로는 이제 제가 또 알바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그냥 바로? 네, 그냥 바로 안 가리고? 네, 그냥 당당하게 나는 했다. 생각보다 빨리 일상생활을 했는데 좀 주변에서 들은 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고 나니까 인물이 산다,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졌다, 보기 좋다, 잘한 것 같다. 항상 세례를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수술 전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메모를 했는데 풀리니까 졸린 눈, 좀 뭔가 메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확실히 눈에 힘도 있고 뚜렷해져가지고 네, 생기있어 보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콧대, 바로 여기 콧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코끝도 세우다 보니까 좀 더 날카로워졌다 해야 되나? 네, 1탄에서 누가 코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고. 아, 네, 진짜 싫어했어요.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코 얘기하면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코 수술하게 진짜 잘했다 싶을 때가 있을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얼굴에 손 터치할 때 코가 닿았다 이러면 아, 코를 세웠구나. 또 제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다가 머리띠 할 때도 있는데 머리띠에 코 끝에 걸린 때가 있더라고요. 아, 코가 세워졌구나. 전 절대 모를 일이겠네요. 이마 지방이식은 어디서 추출했죠? 이마 허벅지 쪽에서 했는데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허벅지 안쪽에서 했어요. 지방이식 후에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일단 한 달 동안의 모자 절대 눌리면 안 된다 그러시고 충격도 가면 안 된다 그러시고 촉감은 좀 어때요? 촉감은 지금 완전 그냥 제 이마 그냥 딱 눌러도 아무것도 했다고 안 느껴질 정도로 제 이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분립지방 재배치도 이해하게 됐잖아요. 네. 이거는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한 달 차인가? 그 후로 원장님을 뵈러 갔는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눈밑이 너무 웃을 때 꺼져 보인다 그거에 대해 얘기를 듣고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웃을 때 눈밑이 많이 여기가 꺼지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허벅지에서 빼낸 게 보관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참에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떨 때 좀 눈밑이 방지를 하길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전에는 진짜 이렇게 활짝 웃어도 여기가 완전 움푹 파였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덜하고 안 헤어가지고. 이 중에서 주변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술은 뭐였어요? 코하고 눈이요. 왜냐면 전에도 눈도 했는데도 풀린 눈이었고 코는 워낙 없다 보니까. 진솔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 코요. 약간 코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당당하게 다니고.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자세한 정보는 뾰 앱에서 인진솔로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 이쪽, 다른 영상은 이쪽. 안녕.